법에 따른 당연한 조사에 대해서 뜬금없이 예의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업을 성설입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 두 분을 무자비하게 감옥에 보낸 분이 서면 조사조차 무리하다고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서해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잡혀서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잡혀 있다는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시신이 처참하게 소각됐다는 보고를 받고서 그 이후에 시신을 찾는다면서 해경을 동원해서 시신 수색 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에 따른 당연한 조사에 대해서 뜬금없이 예의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업을 성설입니다. 오히려 유족인 우리 국민인 유족에게 대단히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 두 분을 무자비하게 감옥에 보낸 분이 서면 조사조차 무리하다고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 2년 만에 사고 2년 만에 시신도 없는 장례를 치른 유족들은 국민이 죽어도 아무 말도 못하고 항의도 못하는 대통령과 정치인이 이 나라 국민인지 묻고 싶다고 절규를 했습니다. 반성해야 할 민주당은 그 외침과 절규를 외면한 채 정치보복이다 라고 하면서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과연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 주겠다는 정당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아버지의 사망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달라는 고등학교 그 아들의 애절한 편지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청와대에서는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공개를 거부하였고 법원에서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했음에도 그것도 거부하고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해서 그 공개를 막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감사원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서 왜 우리 국민이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